비타샵 그린 스무디. 제가 좀 뭔가 조금 슬림해져 간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네,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안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이걸로 하시면은 쫙쫙 달라지는. 김용민 PD한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요거 하나 드시면 돼요. 신나게 한번 흔들어보죠. 이거 운동 되겠는데 아직은? 오우 죽겠어요. 지금부터 원샷을. 다이어트 식품은 원샷을 아껴먹어야 됩니까? 아, 이걸로 네.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 왜 햄입니까? 통밀 플레이크, 고기 플레이크. 야, 씹히는 맛있어.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네. 나는 지금 삼선 의원이 됩니다.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com 혹은 비타샵을 통해서 구매해 주세요. 자, 여러분, 비타민 엔젤스. 예. 이게 저 판매와 기부를 하나로 엮은 제품인데요. 이 하나를 구입하면 또 하나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합니다. 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기업인데 약 27억 4천만 원 상당의 비타민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물대포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셨을 때 가족들에게 상당하게 치료비를 몰래 기부했던 업체입니다. 비타민 엔젤스. 네. 그래서 엔젤스예요. 예. 자, 비타민 성분이 그 사실은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예,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네. 비타민 엔젤스는 전 성분의 원산지를 공개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독일, 영국, 스위스, 미국 예, 이런 성분 관리가 엄격한 그런 국가의 원재료만 수입을 하고요. 자, 어른용, 엄마용, 어린이용, 그리고 전두환용. 양심이 없는 인간도 이제 저희가 네. 경쟁하기 위해서 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건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어른용, 엄마용, 어린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용에 따라서 함량과 성분이 다르니까 각자에게 맞는. 아이고, 이건 사양품은 엄마용. 나 엄마요. 김엄마가 네. 뭐야? 김엄마. 예. 김엄마를 위한. 예. 어이구, 세상에. 이거 몇 알씩 먹어야 한다고 하나요? 일일 섭취량 두 정. 예. 아, 세 정이군요. 두 정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야지. 엄마랑 같이 네. 사는 사람도 먹어보겠습니다. 두 정. 얘들아, 이리온. 예, 그렇습니다. 비타민인데 아이용을 먹었으면 갈 뻔했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영양소가 부족할 텐데.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엄마에게 특히 영양소가 시급합니다. 아, 자 물 좀 드시고. 예. 자 이게 저 어른용 엄마용은 19,200원, 어린이용은 16,000원입니다.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데요. 자, 비타민뿐 아니라 장에 좋은 나눔 유산균, 침침한 네. 눈에 좋은 나눔 루테인. 이 루테인 있죠? 나눔 루테인. 제가 먹어봤는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을 때 이 루테인 먹고 눈이 활짝 열렸어요. 네. 얼마나 눈이 환히 보이는지. 에? 저기 누구야? 남의 뱃살까지 다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파카를 입은 사람의 뱃살까지 다 보입니다. 자꾸 또 보여. 얼마나 눈이 밝아지는지. 예,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거 만약에 저 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다 지금 조마조마했어요. 긴장하고 있었어. 네, 네. 그래요. 저 때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는 나눔 오메가3 등 다양한 상품이 김용민닷컴에 최저가로 입점됐습니다. 아하. 네. 정말 남몰래 남을 위해 사랑하는 이런 나눔 비타민 여러분 그 저기 기왕 드시는 비타민이라면 네네. 착한 기업과 그러게. 기부도 하고 이거도 구매를 했을 때 좋은 일하는 나눔 비타민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호 기자도 많이 애용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나눔 비타민 같은 그런 정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요. 정의당 얘기를 오늘 쭉 해봤는데 저널리스트를 하는 것과 네. 어떤 그 일단 정당에 속해서 당무를 보는 것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벌어진 현상에 대한 어떤 기사를 쓰고 네.
그 해석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정당은 그 일을 벌리는 일을 하는 그렇죠. 게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받는 게 기자라면 쓰는 게 이제 그렇죠. 정당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많이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주는 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쓸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쓰는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받았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게 가장 차이인 것 같아요. 현상을 진짜 만드는 구성하는 일을 한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근데 그 정치든 언론이든 의제를 설정한 게 일이잖아요. 그게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에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그게 언론도 하는 일이고 정치권도 하는 일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당에 속해 계시니까 정세 분석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자, 2020년 총선 지금 한번 예측해 보시죠. 지금요? 예. 2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2014년에 이미 네. 2016년 자유한국당이 네. 과반 밑으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예. 300석 기준으로 해서 제가 민주당 190석 아, 역대 그렇게 여당이 그렇게 많이 가져간 적은 없는데 여간 잠깐 말을 하고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던지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기분적으로 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워낙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지금 삐뚤어진 방향으로 맞아요.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 자유한국당 몇 석을 예견합니까? 자유한국당요? 예. 자유한국당 뭐 한 20석 줄까요? 20석? 후꾸네 이제 양반.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저, 아, 정성해서 네,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한 40석 정도. 40석. 예. 네. 현실성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230. 230석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나머지 정의당이 그 중에 한 50석. 230, 280. 이제 미디어 오늘날에도 얘기를 했니? 죄송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예측이 지금이야 우리가 황당하다고 하지만은 2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바른미래당도 있군요, 참. 바른미래당은 내가 바른미래당이 있을까? 이번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단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단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모르죠. 근데 바른미래당은 호남에서 표 얻기도 어렵고 개인기로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김관영 의원 같은 사람. 근데 호남에서는 어려워요. 이미 바른미래당은 아무리 개인기로 한다 해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굉장히 많이 잡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 엉망이다 보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를테면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가 좋지 않아도 이게 자유한국당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미래당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식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제 표를 더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로 이 적어도 부울 경남 그렇죠. 여기를 포함한 그 대구경 못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지역 조직이 다 무너졌어요. 네. 없어요 조직이. 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특히 수도권은 멸절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국엔 선거는 조직인데 네. 결국 조직은 구의원, 시의원들, 그렇죠. 도의원들이 하거든요. 네. 이들이 다 무너진다면 군의원까지 무너진다면 이제 조직으로 승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고 네. 민주당의 조직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보스가 있어서 보스가 뭐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 보스 믿고 막 지지를 하는 그런 의사들이 표시가 됐었는데 그때 지금 이럴 다 할 주자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워낙 낡은 정치 네. 시대의 착오적인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고 거기에 또 조직이 무너진 현 상황을 또 대입해보면은 50석 이거는 뭐 사실 진짜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TK 40석이라고 했나요? 네, 40석. 40석. 예. TK 지역 중심으로 아마 의석을
자유한국당은 가져갈 거고요. 그게 맥시멈 한 저는 60석을 못, 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지금 젊은 사람 청년들이 싫어해. 거의 극혐한단 말이에요. 네. 극혐해. 너무 싫어해. 민주당은 좋아하진 않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너무 싫어요. 극혐합니다. 아예 선택제에서 아예 제외가 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절반을 청년과 여성으로 하겠다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근데 그게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반응을 보니까 제정신인 애들이 거길 왜 가냐. 거길 가겠냐. 아, 그 얘기가 또 네.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정두원 의원이 또 정치쇼 나오는데 아, 네. 그분 말씀은 뭐냐면은 왜 그랬거든.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 전원책 등이 교체하려고 하는데 판발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정두원 의원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식으로 바라보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 들어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거길 왜 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뭐 이렇게 뭐 반발하고 자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완전히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 인적 구성 갖고 뭐 다음 선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박근혜 때도 물론 다 이제 안 지키긴 했지만 경제민주화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지. 아니면 이명박 때도 뭐 그런 좀 중도 실용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도 좀 약간 중간으로 가려는 그렇죠. 신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제로 그러지 않았지만 근데 요새는 그냥 그 신용도 그냥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신용조차 못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태극기 부대가 또 다시 다 입당을 한다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애국당이 되겠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예 그냥 선택해서 지우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당의 재생산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 어떨까요? 홍정욱 씨가 아주 신선한 모습 야당하고도 진보하고도 호환이 될 수 있는 신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을 완전히 간판만 바꾸는 거지 홍정욱의 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슬쩍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끌어안으려 한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네. 다 죽게 생겼으면 그쵸. 그건 네. 수용할 수 있는 당이라고 봐요 저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중도적인 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아예 지금 살 길이 없거든요. 살 길이 없어. 근데 그냥.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황교안, 오세훈, 이런. 아니 그 사람들 갖고 안 되면 무슨 2년이나 남았으니까 2년은 아니군요. 한 1년 반 남았는데 네. 안 되죠 이 사람들 가지고. 그래서 뭐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뭐 계속 겉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저 황교안, 오세훈 가지고는 확장성은 너무나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말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하거나 어필할 수 있는 건 차라리 홍정욱 카드가 낫죠. 그렇지. 네. 근데 여러분 황교안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망하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190석 네. 가능합니다. 황교안.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황교안이 되도록 그렇죠. 응원을 해야 돼. 황교안과 홍준표가 경쟁하는. 네. 평생 보고 싶네요. 권력에 충성했던 공안검사가 공당의 대표가 된다. 네. 아주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기 황교안 씨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요셉 운운하고 다니고 네. 있어요. 요셉이 뭐냐면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네. 네,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서 왕과 왕비의 시중 노릇을 했는데 왕비가 이제 유혹을 했어요 성적으로. 그걸 뿌리쳤다가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멋지게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 총리까지 간 거야. 총리.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황교안도 총리. 해서 요셉은 곧 황교안. 이런 젖 같은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예. 요셉이 아니라 조셉 게벨스. 조셉 게벨스. 네. 근데 이게 다만 그 2020년 총선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그 자유한국당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프레임을 짤 거 아닙니까? 선거 프레임을 짤 때
그 지금 가짜뉴스의 주된 테마들 난민 혐오, 네. 기독교, 동성애 아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에스더와 같은 이런 기독교 이런 쪽하고 근데 기독교는 김용민이한테 맡겨주세요.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내밀게 해놓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런 프레임을 짤 가능성이 저는 많기 때문에 고전적인 어떤 자유한국당의 이런 선거운동 방식, 조직력 이런 거는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프레임 자체를 그런 식으로 확 짜서 큰일 난다. 한국 사회 막 동성애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보수교회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교회가 우파 세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 우파 정치운동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면은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그렇죠. 다르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앞세워서 뭔 짓을 한다? 그 인간들도 이제 착시 효과에 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마치 지난 박근혜 탄핵 때 태극기 부대가 뭐 수백만이 뭐 서울 광장에 나왔다. 이거 철석같이 믿었던 거 아니야? 그냥 좆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인간들은 기독교 교회 잘 잡으면은 다음 총선 대선 뭔가 좀 지금 무너진 조직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김용민이가 이미 다 망쳐놨을 겁니다. 아, 진짜 얼마나 꼴뱅이실까. 예, 김용민이 할 수 있어요. 네. 이 바닥을 잘 압니다. 네. 우파 목사들 손발 묶는 법 잘 압니다. 예, 그 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만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니 물론 전략도 전략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 네. 예, 저는 배하면 짱 아닙니까? 배짱. 배짱. 예. 그리고 그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속 뭐 나가는 발길마다 함정을 파놓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아주 제대로 빅녀스를 먹여놓겠습니다. 제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신뢰를 깡그리 이렇게 증발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안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 야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야당다운 야당을 이제 세워야 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의당을 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안 돼. 정의당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칠 수 있어. 얘네도 안 돼. 이러면 답이 자유한국당이 없어요.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렇게. 지금 민주당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당으로 만드는 건 못지않게 제2당도 만들 책무가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 제2당을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있는 정당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과 그리고 논리가 있는 그런 정당이 누구인가 찾아봐서 답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입니까? 뭐 그렇다고 대한애국당입니까? 민주평화당은 얘기도 안 나오네요. 민주평화당은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당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장 지지율이 낮아요. 그렇죠. 심각한 존재에 아마 직면하게 될 거예요. 총선 앞두고. 아마 거기 있는 구성원들 전부 다 민주당과는 꿈을 꿀 것이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모 정치인인데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당이 그분이 이제 지역구가 호남입니다. 하신 말씀. 내가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있는 당 때려치고 자유한국당 가야 하는데 내 지역이 호남이야. 그래서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고 너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단박에 알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단박에 알 것 같다 이런 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에 또 이름 올리지 마시고요.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최근에 모은 자료를 찾다가 한창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뭐였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그 온갖 걸 다 하고 있을 지금 국면 생각도 못할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정말 국회에서 앞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자기는 국회에서 그들이 그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리고
사회 이런 복지 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그 경쟁하는 걸 너무 보고 싶다 국회에서. 그런 날이 올까? 약간 이런 글이었거든요. 삼각김밥 가지고 시비 걸고. 네. 난 이제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야지 수준이. 어? 벵갈 고양이 비슷한가요? 벵갈 고양이. 그걸 보면 느낀 게 아 이제 사람 지지를 못 받으니까 동물을 지지라도 받으려고 하는 네. 건가? 아, 난 저 벵갈 고양이 보면서 너무 저 공포했던 그 눈 봤어요. 아 진짜? 네, 10년 전에 차명진 의원은 저기 구렁이를 갖고 왔어요. 구렁이 왜요? 네? 구렁이 왜요? 구렁이를 밀려 파는 사람들 때문에 뭐 구렁이가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그 동물권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말한 참. 건데 와, 씨, 한국에서 아나콘다라도 밀려 파으면 진짜 아니, 그래서 예전에 MBC 뉴스 보면은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권력을 비판한 뉴스를 못 하니까 동물 뉴스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고양이 데려오고 구렁이 데려오고 그래서 까다까다 이제 그런 걸로까지 이제. 그래서 저기 누구야 우리 차명진 의원 이제 그 그렇게 그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혐오만 느끼지 않겠느냐 때문에 예, 구렁이가. 이제 차명진 의원 머리에서 네. 꽈리를 틀고 있는 그러면은 아마 차명진 의원은 거의 한 10년, 20년 가까이 그 짤이 돌아다닐 것이다.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이 짤처럼 돌아다닐 것이다. 전설의 구렁이 의원. 그래서 이 차명진 의원이 막 저기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 무슨 국회에 이상한 거 갖고 나오면 항상 자기 구렁이 때 필름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론한다고 그래서 의원님 뭔 막말 얘기만 나오면 김용민이 자료 화면이 이렇게 소환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라로 잊혀지지도 않아요.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조선일보는 그거보다 그 사진을 더 좋아해. 목사. 그, 목사. 이거 참 좋아해, 조선일보는. 심지어 공짜로 뿌렸죠, 그거. 어디 아파트에 쌓아놓고. 인천에. 인천에. 네. 아, 근데 고맙더라고. 그래서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인지도 싸움이거든, 네. 결국에는. 너무 고마운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자, 우리 조윤호 기자님. 그, 이제 뭐, 정치 얘기를 쭉 했었는데. 네. 이제 정치 무대에서 보는 언론은 어떤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선일보, 그 미디어 오늘 계실 때보다는 어떻습니까, 위상이? 지금 뭐 거의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1등 신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N분의 1인 것 같아요. N분의 1. 똑같이. 그리고 네. 저도 기자 할 때는 기사를 막 이렇게 찾아서 보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기사를 찾아서 보지 않거든요. 그냥 눈에 띄는 걸 이렇게 주로 그렇지. 보고 네. 사람들 이제 SNS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포털에서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그래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노회찬 대표 이렇게 비난했던 그것도 누가 이제 페북에 올려서 보게 됐고 그런 거니까 사실상 이제 예전의 위상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상실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조선일보가 위세가 있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두려워할 뿐이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 존재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은 조선일보는 그때 진짜 앵벌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관료 조직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 신문을 보고 그러니까 관료들이 조선일보 아직 조중동 앞에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선일보를 안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안 읽으면 되고 그리고 요즘 뭐 관청이나 또 뭐 언론사나 뭐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문은 다 구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읽죠. 안 읽죠. 안 읽어. 네, 그냥 안 읽어요. 있는 채로 한 일주일치가 그대로 쌓여서 그 폐지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굳이 이럴 거면 왜 종이 쓰레기를 계속 구독하느냐. 그렇죠. 하지 말자. 끊기면은 이제 그때 진짜 비상이 걸리는 거지. 예, 그런 세월을 좀 앞당기고 또 그전엔 조선일보를 열심히 아니 아예 손도 대지 말고 이렇게 간다면은 예, 정말 나쁜 언론은 스스로 몰락하게 되지 않겠는가. 안 보는 신문은 구독 안 하기 뭐 이런 운동 좀 했으면 그렇죠. 예산 절감 그런 걸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와서. 그것만 전국 부처에서 한번 해봐. 예산 확 줄지. 뭐 사무실 수만 개인데 네. 뭐
수만 개인데 거기 조선일보가 한 두 개, 세 개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뭐 최소한 10만 부를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다면은 네. 조선일보 타격이 크죠. 바로 조선일보 타격 받습니다, 그럼. 안 볼 거는 보지 맙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선언을 하면은 네. 안 볼 거면 보지 맙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건강한 언론 지형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우리가 조선일보만 얘기했는데 기성 뭐 진보 신문이라든지 네. 전문지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영향력? 네, 그렇죠.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거시라는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 말 자체가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새 그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집에 갖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와이파이 켜고 뉴스를 좀 들려줘 이러면 걔가 뉴스를 알아서 말해줘요. 이렇게 댓글만한 뉴스 좀 알려줘 이러면 댓글만한 뉴스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 매체는 제 매체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 기사는 열한뉴스 기사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은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사다. 근데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체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기사를 봤는데 나는 그냥 네이버에서 봤다. 난 헤이 카카오가 읽어줘서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 기사 이렇게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댓글도 읽어줍니까? 댓글까지는 아직. 근데 이 기레기야. 아니 막 벌었어. 막 쌍욕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 기사 같은 거 보면 요새 그러니까 어디서 떠서 이렇게 보면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막 문재인 정부 까고 막 그런 내용인데 댓글에는 장재현이나 해결해라 뭐 이거만 계속 달려있어요. 댓글에 사람들이 기사를 안 보고 그냥 조선일보다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맞아. 네. 다음에서 특히 결론. 다음에서 특히 방정호도 덕해라 이런 댓글이 계속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아 이게 조선일보 기사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예. 댓글 보고 기사 파악하기 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뭐 조현호 기자 오셔가지고 모처럼 침묵 행사를 되게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 근데 하여튼 일선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들려주는 얘기들이 아주 꿀 같네요. 네. 정말 생생하고요. 예. 조윤호 기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출마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출마는 뭐 출마 계획이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아, 그랬나요? 네.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춘천 출마를 권유. 김진태. 네. 네. 호랑이를 들고 다니니까. 호랑이들. 호랑이 달고. 춘천은 닭의 고장 아닙니까? 닭을 일으키면 예, 그래요. 아,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그러게요. 들고, 예. 출마 생각이 아주 없진 않죠. 뭐,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그냥 제가 이 당에서, 당이 더 지지를 많이 받는 일을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이라서,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저 지난 대선 때는 무슨 일 했어요? 대선 때 제가 심상정 후보 캠프에 있었죠. 뭘로 있었어요? 네, 메시지 쓰는 각종 이제 연설문이나 이런 거 쓰는 일을 좀 했었죠. 그때 대선 때. 좋아하시던가요? 제가 쓴 거. 예. 예, 뭐 물론 안 좋아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부분 대체로 좋아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안 좋아하시면 그냥 안 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빡빡 찍는다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게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셨다고 강원구 비서관 앞에서 이 연설문이 마음에 안 드면 네. 예, 예. 담배를 계속 피셨대. 예. 새벽에 이제 전화가 오시고 그러죠. 예. 5시쯤에 전화가 와서 예. 이런 저는 이제 그때 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심 의원님은 되게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세요. 건강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대선 때는 5시쯤 일어나서 저는 자고 있죠. 물론 자고 있어서 전화를 받아서 이런 기사가 났다더라. 그럼 저는 모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항상 아침에 이렇게 전화해서 뭐 이렇게 고칠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윤호 기자 앞으로 많이 주목해 주시고 정의당에서도 뜻하시는 바
아, 잘 되시길 바라고. 오늘 나온 오늘 모신 이유는 비타샵을 이용해서 저희는 광고뿐만 아니라 네. 아, 저희 제품을 이용하는 네, 생생후기 예, 생생후기 차원에서 초대를 합니다. 네. 예, 많이 알아주시고 비타샵 그린스무디 그린스무디 예, 알겠습니다. 비타샵 그린스무디 오늘 나오신 우리 조윤호 기자께 선물로 드리고 한 박스 출연료는 없는 걸로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 기자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네, 오랜만에 이 공간에 나와서 너무 반갑고 구직장 네. 동료분들과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오면 먹는 것만 나올 거예요. 먹는 것만 슬로우 모션으로 흥욕스럽게 네. 나올 거야. 예, 정의당을 예, 예. 좀 편집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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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활동도 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투쟁, 네. 투쟁. 예, 알겠습니다. 관우는 라이트 클럽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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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